여러분 혹시 이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겨울 자연 PD를 겨울산에 내려게 흠뻑 빠지게 했던 주인공.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2% 부족해서 더 매력 있던 수제자까지 기억난다, 기억나. 선생님,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부르신 거예요? 겨울 산만 보다가 네. 여름 산 한번 멋지게 한번 구경을 시키려고 네, 그래 불렀습니다. 겨울 산과는 또 다른 묘미가 있다는 여름 산. 실록이 우거진 여름 산을 정복하기 위해 진짜 사나이들이 뭉쳤습니다. 비장해요, 뒷모습이. 제자분은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이제 다 배우고 나름대로 이제 또 새로운 팀을 만나갖고 이제 산을 탈라고 하산에 찍어서 우리 이제 같이 산에 댕길 동료 아닙니까? 우리 이제 수제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보물 창고부터 공개하겠다는 자연이 이내 수준께 속산 뜯어낸 이것은 오! 신났다! 산삼이네 산삼! 이거 하나 먹어요. 아니,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네, 먹자. 그냥 먹어요? 향이 얼마나 좋은가. 우와. 자연산삼. 고랑이 기운 솟아나게 한다는 산삼. 한 번에 남김없이 해치우는데요? 같이 산에 가는데 힘이 있어야지 산행도 같이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야. 힘이 꽉꽉 쓰지 아주. 힘나겠어요. 사연이네. 심장은 무슨 긴장 바짝 태워가 얼마나 고생을 시키시려고. 여름산은 좀 달라요? 네, 여름산은 다르죠. 밤 산행을 해요. 밤 산행. 밤에. 예, 밤에 예, 이제 낮에 더우니까 남이 잠잘 때 우리는 삼월 찾으러 다닙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 산행을 가기 전 자연인이 빼놓지 않고 들린다는 이 곳. 깊고 어두운 동굴을 한참이나 지나야 비로소 만날 수 있다는 돌 할아버지까지. 주름살 하나 늘지 않고 그대로인데요. 산에 간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래 가게 되면 그날은 꼭 좋은 산삼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전한 산행과 좋은 삼을 캐길 바라는 신만이의 간절한 바람까지 담아봅니다. 맞아. 간절한 바람이 통한 것일까요? 죽이지 마. 끝나니까 움직인다니까. 난 문 끈인 줄 알았어. 네. 신비한 물체라니까 그래 나 저거 죽으면 안 되잖아. 한번 더 죽여봐. 뭔데요? 신물체지. 여기 가시다. 모르겠어. 백사처럼. 그럼 좋은 징조인가요? 그럼요. 좋은 징조죠. 하얀색이니까요. 네. 출발 전부터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느낌이 좋은데요? 15 무렵부터 삼을 뜨기 시작했다는 그는 이제 산의 관상만 봐도 산삼이 있는 자리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멀리 올라가려 가야지만 됩니다. 아직 멀었어, 멀었어. 산을 오르는 건지 산이 나를 잡는 건지 발끈 천근만근 무거워만 지는데 그러고 보니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 느낌. 왔었나요? 자연 PD의 뇌리를 스쳐가는 지난 겨울의 안지란 추억. 진짜 혼냈어요. 맞아요. 선생님, 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빨리 따라오세요. 한 10분만 더 가면 되니까. 그러나 신나 저렇게 얘기하죠. 10분이 아닐 거예요. 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아이고, 뭘 다 와요. 그다 자연 PD 잡건데. 언제까지 가요?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아까부터 다 왔다고 계속 그러세요? 다 왔어 이제. 2시간, 3시간은 올라가야지. 그게 산행이지. 어디 산삼이면 뭐 어디 공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이대로 가다간 산삼 발견하기 도전에 탈진할 인생 자연 피지를 위해 잠깐 힘을 갖기로 했는데요. 험한 산을 오르느라 땀이 젖은 몸도 시원한 폭포수에 씻어내 봅니다. 근데 조금 야하다. 두피 마사지? 시원해. 거친 산행에 정신 못 차리던 자연 PD도 이제 정신 난다. 정신 차렸으면 싸게 다시 출발해야지. 그렇게 한 시간을 꼬박 돌아 도착한 곳.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다고요? 네, 다 왔어요 이제. 오늘 밤에 산행을 하라는 이제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떼서, 예, 여기는 이제 불을 떼서 예. 따뜻하게 하는 거 여기를 갖다가. 본격.